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온 강신미 꽃바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라클 코칭을 받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저의 단점이 항상 음정 박자이고 또 노래가 들떠 있었는데 선생님한테 코칭을 받고는 안정적이어졌고 더 또 소리도 깊어졌고 그리고 음정도 박자도 훨씬 향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가 자신감이 많이 부족했는데 선생님한테 코칭받고 자신감도 생기고 선생님 정말 감사하고 제가 올해 환갑인데 선생님 너무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네. 음정을 맞추려고 하면 좋은 발성이 나와요. 또 뭐 호흡을 싣고 뭐를 해야지 또 그런 음정이 안 맞네. 그러니까 발성이 중요한데 선생님 성악, 그러니까 음정 누가 맞추냐 싸움을, 의외로 음정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거 있잖아요. 내기 힘들어요. 옥탑으로 얘를 하겠습니다. 제가 튜브에 바람이 들어온 거를 언제나 불릴 거나면서 바람이 빠지는 건데 원래는 빠지는 게 정상인데 빠지고 있어도 따라라라라 안 빠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버티시는 게 중요한데 자꾸 빠져. 언제나 불릴 거나 성악가들 보면 힘들어 죽겠는데 안 그런 척 하는 거예요. 빠지고 있어도 따 잡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호흡이 언제나 바로 가볼게요. 나 불리 할 때 더 뱉어내요 호흡을. 언제나 숨 쉬고 언제나 맞아요. 불리 거나 브라바. 기타줄을 조여지면 음정이 맞는 원리예요 선생님. 언제나 불리 호흡이 풀어지니까 음정이 떨어지고 나 불리 거나 얘를 버티고 있어야 음정이 맞아요. 너무 잘해서 한 번만 다시. 지금 기억하실 수 있어요? 네. 왜 잘 됐지? 그때 내 몸 상태가 어땠지를 기억해야 돼요. 방금. 네. 그 특히 언제 나가 점 4분음표 길고 불릴이 네. 길 때 가만히 있으면 주저앉아요. 뭔가를 해서 물을 끓여줘야 돼요. 언제나 숨 쉬고 단점 아니에요. 잘하실 수 있는데 시작 풀지만 풀고 조여요. 호흡을 탱탱한 튜브로 생각하세요. 이게 흐물흐물해지니까 음정이 안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얘가 못 미쳐. 따라 더 탱탱하게 호흡 싣고 여기 실은 너무 잘했어요. 선생님 그거 의식해야 돼요. 네. 그대로 고자리 지금 훨씬 나요. 근데 여기 음정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훨씬 내려와야 돼요. 지금
이제 사도만 내려가거든요. 미 플랫, 시 플랫이 아니고. 아니고. 연습을 조금 잘못하셨을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이 틀려요, 먼저. 천만이에요. 천만큼이 아니고. 천만. 해보세요, 세. 천만. 오고. 노래가 너무 어려운데 성악이 재밌는 건 뭐냐면 악보에 있는 음정을 내가 구현하면 돼요, 소리로. 재밌죠? 천만. 아, 땡. 요거 아니구나. 아, 천만. 맞나? 요거로 호흡으로 해보는 거예요. 얘기한 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5층에서 1층 내려오지만 천만큼 같은 자리 시작. 천만큼. 브라바. 고고해요 음정. 심실은 트시고 딕션을 되게 씹어서 발음을 연분홍 꽃다발 꽃다발 싼 기억 들게 한아름한 꽃서 말을 전달해주는 느낌? 너무 연분홍 노래를 하면 좀 덜 들려요. 발음이 여기 이제 말하는 부분이에요. 연분 쉬고 공간이 많고 허해. 우리 아저씨들 세탁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긴 과접촉이지만 정 안 되면 그 정도로라도 연습을 해야 돼요. 에 붙이듯이. 연분 아까 그냥 꼬다 꼬다 꼬아 몸을 더 씹어서 자음 듣고 생각하고 하는 거라 꼬다리라는 선생님. 디귿과 아, 발 되게 다른 거 아시겠죠? 한국어 건데 한국 사람들이 그냥 해요 오히려. 연분홍이 되겠죠 어떻게? 연분홍 부도 이게 부가 아니에요. 연분홍 꽃다발 발음으로 다 가요. 또 훨씬 잘해 보이지 않아요? 나중에 영상 보세요. 완전 달라요. 그 발음을 생각하는 거. 하나를 안고서는 의외로 하나 할 때 아가 똑같잖아요. 하나 바뀌지 않게. 하나 언제나 그대에게 많이 안 바꿔요. 하나 안 바뀌게 열어놓은 거 그대로. 하나 안 주저하게. 그렇죠. 그 발음 위치도. 안고서 물고 물 할 때 입 공간 넓히기가 좋아요. 우 발음하면서 건너 건너도 어가 똑같잖아요 선생님. 물 건너 우도 물에 똑같은 위치. 우려난 빛 우려난 빛 우려난 빛 우려난 빛
위치. 곡이 안 바뀌어야 돼요. 고음 위치가. 그리고 아까 말하듯이 네. 자음 씹어서 쌍기역 이런 거 꼬 아니고 꽃다발 이 안에다가 물어요. 쌍기역을 꽃다발 해볼게요. 발음 말로 안 올리고 같은 자리. 거가 빠져요. 나 거 거 그 기억을 안 해서 그래요, 선생님. 물가 물건 약간 커처럼 해보실래요? 커요. 어, 약간 커 느낌. 물가가 밥 먹대. 물건 너 세 숨 쉬고 물가 그거예요. 이 여기가 너무 게을러. 우려난 비 더 조여요. 기타 줄이 자꾸 풀려. 우려는 비세상 확 조여요. 세 물건 아까 너무 잘했어. 물건 기억 발음 둘 물건 너 물건 그거예요. 우려는 비 한번 더 우려는 비 이게 힘이 없어. 악보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선생님. 비칠 비칠이 네. F 포르테도 네. 있고 액센트도 있는데 지금 맞아요. 약간 테너토 같아요. 아. 우려난 빛, 우려난 빛을 아니고 아예 찍어요 거기는. 우려난 빛을, 우려난 빛을 길고 액센트. 물건너 맞아 연분홍부터 가봅니다. 음정으로 100번을 연습할 필요가 맞아요. 없어. 맞게 한 번을 부르는 게 더 중요하지. 아무리 소리가 크고 그래도 음정 박자가 틀리면 땡이에요. 맞잖아. 박자를 딱 맞추니까 더 잘해 보여요. 선생님 그거 되게 중요해요. 어떤 노래를 부르던 천천히 얘가 맞나 박자가? 그거 꼭 신경 쓰셔야 돼요. 네. 너무 잘했고 강마을에 쉬고 내리 누나 나도 두 박자만 하고 많이 쉬세요. 앞강에 가야 되니까 강마을에 오와 네? 쉬고 올라갈 때 아이디어는 뭐냐면 선생님 꺼나 따를 오히려 위에서 잡으세요. 원래 음정이 침실 8도로 뛰었어요. 네. 침실이 되는 게 원래 정상. 근데 반대로 꺼나 숨 많이 쉬고 침실을 오히려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따라 근데 떨어질 때 뭐하냐 힘이 풀렸는지 내 턱이 내려와 있는지 턱을 많이 열었는지 들어갔는지 악기 폈는지 실이 돼야 돼요. 실 반대로 쪼그라들고 목이 올라가는 자세가 아니라 느낌 바바 띠라 따라
올라가세요. 끌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갈게요. 되잖아요. 숨을 덜 쉬어서 그래요. 해볼게요. 깔딱숨 말고 숨도 깔딱깔딱 쑤시는 거 아시겠죠? 코로 근데 이거를 많이 들여 마시려면 선생님 제가 맨날 그 호흡 연습 다 내뱉고 끝까지 많이 들여 마셔야 되는데 들어온 숨이 없으니까 나갈 게 없는 거예요. 노래는 이게 끝이에요. 많이 들여 마시고 다 내뱉고 많이 들여 마시고 내뱉고 근데 진실 당연히 부족하죠. 성악관을 보세요. 중간중간 오페라 가서도 난리도 아니고 막 시끄러울 정도로 쉰다니까요. 또 중요한 데서는 해야 돼요. 어떻게든 숨 많이 확보. 여기 하이라이트예요. 많이 쉬고 가셔야 됩니다. 연습 그렇게 하세요. 자꾸 하다 보면 아 호흡이 여기 부족하구나 많구나 딱 가세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대충 그리고 안 나죠. 100번 해도 안 되죠. 다시 한번 숨 많이 쉬고 진심 그러니까 희한하네. 음정을 맞추려고 하면 좋은 발성이 나와요. 또 뭐 호흡을 쉬고 뭐를 해야지 또 그런 음정이 안 맞네. 그러니까 발성이 중요한데 선생님 성악 그러니까 음정 누가 맞추냐 싸움을 의외로 음정 안 맞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요거 있잖아요. 내기 힘들어요. 옥탑으로 얘를 첼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손가락 하나 이게 빗나가는 거에 따라 음정이 다른 것처럼 디라라 되게 예민하게 하는 것처럼 노래는 근데 쉽게 소리가 나니까 틀린 음정을 막 불러요 자꾸. 그리고 틀렸다고 볼 수도 없는 음정인데 틀린 거예요 사실. 맞네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그 이렇게 이 음정이 맞나 디라라라 밤입니다 맞나 음정이 자꾸 맞는지를 생각해보면 귀가 더 예민해지고 노래를 막 못 부르게 되거든요. 근데 음정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호흡이 싫어져요 선생님. 그 음정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멈추고 호신 줄 알았었는데.